사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우르르 가는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차익은 그런 분들은 많이 올랐는데 종부세를 두들겨 맞고 또 양도세도 그죠. 양쪽으로 얻어맞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혹시 네.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말씀하셨지만 기억에 남는 세입자가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임대인 나름대로 그 있을 거예요. 살아오다 보면. 근데 많은 세입자 중에 뭔가 기억에 남는 세입자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예. 있는데, 이제 007 작전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세입자가 보증금이 다 까였어. 이게 대부분 이래요.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낼게요, 다음 달에 낼게요,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면목이 없으니까 연락을 끊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세입자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서 본인도 뭐, 더 이상 할 계속 얘기 없어. 거짓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으면, 보증금까지 다 까지면 이제, 악마로 변합니다, 세입자가. 왜냐면 잃을 게 없어요, 그 사람. 오히려 공격을 하죠. 왜냐면 내가 보증금이 5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이 다 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보증금 받아가 나갈 게 없어요. 지금부터 사는 건 공짜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럼 물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뭐, 도시가스 요금도 안낼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럼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 드나 드는지 안 드나 드는지 그러면 그 요지 있잖아요. 식당에서 주는 요지. 네. 그거를 현관문 밑에다가 살짝 꽂아놔요. 요지를요? 요지를 반으로 잘라가서 살짝 꽂아놔요. 그리고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봐요. 그럼 문이 열렸으면 요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안, 출입이 없으면 이게 계속 있죠. 며칠 가도. 아, 2, 3일, 2, 3일 있다 가봤더니 문이 열렸다 닫혔으면 아, 이 집에 지금 드나들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제 밤에 이제 와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있을 때 문을 두들겨서 들어가야 돼.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게 TV가 껌뻑껌뻑거리는 불빛하고 형광등만 켜져 있는 불빛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없는 척해요. 없는 척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오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를 오라고 해서 복도에서 연극을 해요, 연극을. 공인중개사님, 여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돼, 지금 몇 달째.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이거 문을 좀 내가 열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함부로 열수 없습니다. 이거 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주거침입으로 굉장히 주거침입이죠. 문제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관 2폐하에 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겠네. 그러면 별 사유 없으면 안 해줘요. 그러더라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거야. 이 사람 안에 사람 들게끔. 들으라고. 전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지구대죠? 여기 안에 여기 세입자 몇통몇 톤데요. 제가 건물주인데 안에서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 몇 달째 두절됐는데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잠깐만 문 한번 열어봅시다. 오세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때. 그때 이제 경찰이 안 왔는데 문이 열려요. 그말 하면 문이 열려요. 근데 전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안 했죠. 안 했어요. 그냥 빈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럼 문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그럼 됩니까? 아니 연락짐을 빼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저랑 공유할 수 있는 비번으로 변경하시고 몇월 며칠까지 안 내시면 이제 명도소송 들어갈 거니까 빨리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그때 뭐 싸울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 거기서 밀린 거는 못 내고 받죠. 갑니까? 못못 받고. 받죠. 아예 빨리 못 빼주는 받는 게 셈 다행이다. 치고. 빨리 빼주는 게 다행이다. 다음 세입자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 오죽하면 못 냈겠어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이게 최악의 경우, 뭐, 금지 인상, 그 다음에 뭐, 실업자, 뭐, 그 중에 하나 시나리오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나리오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뭐, 어쨌든, 월세를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손해가 나는 거는 아니고, 받아야 될 월세를 못 받은 거니까 뭐, 그럼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아까 지금 처음에 오실 때, 네. 요즘에 무슨 신축 하시느라고 얼굴 좀 탔다, 이렇게 좀 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신축을 하고 계세요? 제 마지막 인생 목표가 제 사옥을 하나 짓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평택 지역에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맨 꼭대기층에서 이제 제 사무실로. 유튜브 요구리 대표님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강의도 거기서 하고 제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나머지는 임대 좀 주시고. 나머지는 다 임대. 제가 이제 6층 건물인데 한 층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다 임대 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주로 부동산도 그런 평택에 많이 있나요? 아니, 주로 평택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좀 실감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평택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요즘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요즘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슬로우다운이라고 반도체도 좀 이게 감산했잖아요. 네. 그리고 건설 지금 짓고 있는 공사도 약간 이제 슬로우다운이라고 좀 천천히지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들이 좀 한 2만 명 정도 떠났어요. 그래서 좀 비어 있는 방들도 꽤 있어요. 아, 제 방도 하나 정도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안 좋은 존에는 많이 비었죠. 주로 평택에 투자를 많이 이제 해서 예, 예. 보유를 하고 계시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지역에서 그런가요? 고향이니까요. 고향이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월세 수요가 좋은 존에 주로 갖고 있어서 저는 공실 위험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가 건설이 끝나도 저는 뭐 월세는 이렇게 받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야 사실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하는 방법도 하고 이미 네네, 주변에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소액 투자자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목돈이 네. 있어야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일단 주거의 안정이에요. 내가 살 집부터 마련을 하고 근데 그 집을 너무 신주단지 같듯이 너무 큰 거를 가져서 그거 빚 갚다가 끝나는 이런 세상은 이제 21세기에서 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청약 하나 받아서 한 8억 해가지고 평생 그거 갚다가 아니면 또 더 큰 평수로 이사 가고 똘똘히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20평 살다가 30평 살다가 뭐 상급지로 이사 가고 이렇게 옮기는 투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던 20세기의 투자 방식이고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경량화하고 거기서 나머지의 자산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형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수익 자산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이게 문제니까 한번 아직까지 그 몹쓸놈의 청약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하셔서 좀 시대 차익이 낮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안전한 투자의 방향성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한번 해서 잭팟이 터졌어요. 뭐 시세 상승이 한 5억 정도 막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이다스의 손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만 치우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은 마이다스 손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 지금 보면은 2030 분들이 사실은 대표님께서 투자하는 방식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예, 예. 젊은이들은 대부분 보면 시세 차이 내 돈 조금 들어가 갭 투자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니 뭐 이제 스타일은 다 다른 거니까 대표님만의 스타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빨리빨리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오랜 시간 일했고 막 60시간 70시간 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건 사실인데 그 빨리빨리가 이 재테크에서도 먹힌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예요. 함정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런 함정들을 걸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 잘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중은 진짜 천명 중 한 명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쪽이 더 저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하지 말고 그냥 개나 걸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그 파이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파이어족 이런 거.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고 싶다면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자산의 내 돈을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그 포커스를 좀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종류를 떠나서 깊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그냥 표면적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 종목은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이랑 그다음에 상가 이제 소액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거 뭐 소형 아파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다세대 주택 그다음 오피스텔 네. 소형 상가 네. 이 중에서 가장 뭐가 낫다 한 가지만 선택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어쨌든 수익률 높은 거가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전세제도 이놈의 몹쓸놈의 전세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투자하기가 또 쉬워요 수익형 자산 투자하기 다세대 나가고 건물 사는 게 뭐 건물이 막 15억씩 12억씩 막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투자금은 3억에서 5억이면 사거든요 대출 좀 끼고 이렇게 사면 그래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 뭐 수도권에 아파트 정도 하나 갖고 있으면 한 4억, 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신데 그 정도만 가지면은 살 수 있는데 그 3, 4억이 실질적으로 또 순자산은 아니잖아. 또 대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다 갚고 그걸 이제 활용해 가지고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다세대 다가구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만 보지 말고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지 이걸 판단해서 가치. 투자하시는 게 그게 이제 샀는데 이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게 위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 말고요. 지방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는 잘 받습니다. 근데 시세가 계속 내려가요. 팔리지도 않고. 네, 분양가 저희 평택 지역의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했을 때가 제일 비싼 거야. 근데 월세는 계속 바꾸는 있어요. 태어날 때 가장 비싸다. 오피스텔은 태어나기도 전에 분양하니까 그 전에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서 마피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좋지만 실제 자산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지역을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 80% 정도가 뭐 1인 거주 다가구, 그 정도면 거의 이제 주거용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주거용. 주거용이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양도세 중과에 뭐 종부세 중과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사가지고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 투자라는 게 잘못하면 세 명이 동업해요. 누구냐면 내가 나하고 정부하고 은행하고 세 명이 동업하게 된다. 아, 정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은행이 이자가 다 가져가고 근데 세 명이 동업하는데 일은 내가 다 하고 리스크는 내가 다 안아야 돼. 리스크는 내가 다 안는데 실질적으로 세 명이 놀아 가져야 되는 구조. 이게 완전히 진짜 무서운 은행이 투자가. 대출 이자로 가져가고, 이자로 가져가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다. 세 명이 동업을 하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잘 와닿지 않아요. 내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한번 맞아보면 어떻게 절세하는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부자 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거 있잖아요.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종부세 걱정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지에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금을 저는 나름 뭐 가장 저렴하게 내고 있다 안 내는 건 아니고 저렴하게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부세를 안 내요. 종부세를 안 내는 방법이 지금 그 주택임대사업자. 예, 예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규제지역이 또 풀렸잖아요 최근에. 그 예전에 규제적일 때 그걸 알고서 미리 예전에 규제 지역이었을 때도 종부세 합산이 안 된다고 합산 배제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2018년도 3월 이전에 주택임대사업 가입한 사람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 정권에 김현미 장관이 부추겼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하라고.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이 2018년도 3월이거든요. 그때부터 가입한 사람만 안 되는 거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배제를 해줬어요. 조정지역이었어도. 그러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다시 또 합산 배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2018년 장기 같은 경우는 9월 13일 날.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그 이후에 취득한 분인데 주택임대사업자 했더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건데. 그거는 사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우르르 가는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그런 분들은 많이 올랐는데 종부세를 두들겨 맞고 또 양도세도 합산 배제 안 되는 그 시점에 취득한 거는 양쪽으로 얻어맞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는 시기를 딱 정해거든요. 부동산이 힘들어할 때 부동산에 가요. 힘들어할 때. 부동산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안 산다고 할 때 저는 사요.
그럼 얼마나 대우받고 사요. 물건 사도. 그리고 얼마나 저렴해요. 그럼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하잖아요. 그럼 우르르 가서 삽니다. 안 사도 될 걸 가서 사요. 더 사요. 하나 사도 되는 걸 세 개 사갖고 와요. 근데 부동산 세일하면 왜 안 사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세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부동산 세일기잖아요. 그럼 세일기 때 세일할 때 우리 옷 사는 것처럼 세일할 때 부동산 사야지. 매수자가 지금 우위시장이니까 그렇죠. 알아서 골라서 그렇죠. 가격도 정할 수도 있는. 예전에는 부동산 갖고 이렇게 있으면 커피 안 줘요. 바빠서 주고 싶어도 커피 요즘은 커피가 뭐예요. 한 2시간 떠들다 와도 돼요. 심심해서 그분들 심심하니까 네. 이제 이것저것 얘기 주변 사람도 들어보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럴 정도로 바빴잖아요. 예전 부동산이 바빴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게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굳이 또 부동산 안 가도 됩니다. 경매에 또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이제 또 경매 시장 타겟으로 좀 보고 있죠. 이제 하반기에 되면 이제 파산하는 자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또 이제 굳이 복비 주면서 살 필요 없는 시장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세일이 또 시작되는 거죠.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보다 하반기로 가면 경매 네.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대출금 좀 이렇게 견뎠던 분들이 이제는 더 견디기 힘들 상황으로 경매는 시차가 오거든요. 시차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매가 나가려면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만 경매로 가잖아요. 근데 경매로 가는데 그렇게 몇 개월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은행에서 사요 이제 물건을. 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그 채권 무실채권 담당자들이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 사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그런 데서 사도 되고 그 넘어가면 경매 시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중간에도 또 마켓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이제 그 은행 지점장님 뭐 골프를 좀 자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죠 지점장님. 이제 파산되면 그 은행의 채권이 이제 부실채권이 돼버리니까 팔아야 돼요 빨리. 누구한테 팔아내야지 그걸 채권을 지키니까 지점장님도 바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 여기 부동산 TV니까요. 부동산을 중추적으로 얘기하는 데니까 장대장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와가지고 뭐 월세 받는다고 잘난 척해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 내 자산이 얼만큼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았을 때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여러분 월급을 초월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윤수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도 네. 영주주 TV에서 그 아드님하고 같이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또 자제분들하고 같이 시청을 하시면 아마 좋은 그 자녀분들한테도 재테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예. 네. 우리 앞으로 장대장TV에서 이렇게 멋진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